자, 김태성 이사님은 오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영화, 뭐 노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쓰여졌던 이야기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섹터를 그렇게 우리를 슬프게 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?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을. 제약바이오요. 네. 선별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혹은 분야별로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단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가 이제 2차 전지라는 테마라기보다 이제 섹터가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을 법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섹터인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 2차 전지 혹은 이 반도체 그리고 뭐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이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한 이 모습을 좀 보였던 분야가 좀 있어요. 당뇨라든지 비만과 관련한 이 질병 치료제를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, 뭐 대표적으로 보면 펩트론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, 네. 또 이제 펩트론의 추세를 좀 따라가서 이 당뇨라든지 이러한 진단을 또 키트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. 뭐 그들이 이제 올랐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를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도 기술력과 실적이 있다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키워드가 딱 어울리는 제약바이오. 늘 갈 듯 하다가 또 실망감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섹터인데 자,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지 김태성 이사님 힌트 좀 주시죠. 네,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보실 종목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. 시세가 엄청나게 난 쪽 아니면 계속해서 소외받는 쪽으로 이제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네. 어디 쪽으로 이제 가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과 고심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엔 뭐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적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SK바이오팜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은 이 뇌전증에 이제 적용되는 신약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엑소코프라라고 알고 있고 세노바베이트로라고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경쟁사의 이제 신약 약이라고 할 수 있는 빈펫이라는 제품이 올해 3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이었던 그 빈펫의 특허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.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2등주, 3등주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또 시장의 침투율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이 특허 만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 세노바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. 일단 개발부터 임상시험 그리고 판매까지 지금 이 모두 턴키로 지금 진행한 최초의 지금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네. 그에 따른 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퍼포먼스도 확실하게 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이라든지 병원에서 조금 처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영업이 가장 이 좋은 매출처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판관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또 감수해내면서 지금 왔었던 상황이라서 과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이 대면 영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딱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에 대한 기대치 높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SK바이오팜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실적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SK바이오팜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이 키워드 미워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의견을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인 고문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고분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보시나요? 예, 진짜 이 종목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. 네. 한미약품입니다. 한미약품이요? 예, 한미약품.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일스톤 정지, 더 이상 이제 연구 개발 끝난다 그래갖고 아주 고생을 몇 번 시켰던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,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을 시켜요.
또 고생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 이 회사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다는 거 항암 치료 관련 식이질환 관련 여러 가지 뭐 안 거치는 곳이 없이 신약 개발을 관련해 갖고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최근에 그 신약 론베돈이라는 신약이 또 나왔어요. 네. 요게 작년에 그 항암 론베게 내용이에요. 항암 투여 시에 발생하는 그 면역력 감소가 생긴다 그러죠. 그래서 이 감소를 막아주는 약인가 봐요. 그래서 호구중 감소제인데 이게 글로벌 신약 중엔 최초라 그래요. 그래서 미국 FDA에서 허가를 이제 받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최초지만 글로벌도 최초라는 거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.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시판이 되면은 10년간 로열티에서 한 1000억 규모를 예상하는데 매출을 한 2조로 보고 2조에 대한 5.5% 5% 로열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일스톤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나의 신약 가지고 상당한 실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것도 재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네. 관련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2A상 보통 마일스톤이 2상 A, B 단계에서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실험 임상 실험을 하다가 결론 3상까지 가서 이제 시판이 되고 이제 그 전에 시판이 되고 그런 현상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. 안 좋아졌는데 내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좀 나갔는데 이 회사가 R&D 연구개발 비용을 13% 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연구개발비가 크다는 건 매출에 대한 연구개발 크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리턴도 나중에 상당히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임상 비용 증가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 작년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올라가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나빠진다.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. 그래서 매출액은 한 10% 정도 올라가고 영업 이익은 거의 2000억대까지 해서 30%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회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별로 볼 일이 없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 제약주들이 여러 가지들이 바닥을 기고 있고 네.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미리 사봐야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주고 올라갈 때 좀 사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들이 있어요. 네. 평균 주가가 39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현재 가격대가 한 27만 원 선이면은 이 일봉 보시는 거고요. 주봉을 보더라도 매물대가 들어가기 한 32만 원까지는 매물대 집중 전이니까 좀 가볍게도 같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가볍게도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 목표가를 제시하고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.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생각됩니다. 네.